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 낮에 하늘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장마 때문에 구름도 많고 좀 어두웠는데 오랜만에 오늘은 비도 안 오고 해도 쨍하게 비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하루에 하늘을 세 번 올려다보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늘을 언제 올려다봤더라 싶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살면서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조급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투자의 신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도 올려주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TV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굉장히 힘차게 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러브수기님도 계시고요. 마그마님 또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오셨네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만 하고 땡땡이를 친다고 하신 건가요? 땡땡이 안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할 거예요. 김영환님 잘 오셨어요. 명준우 운용형님 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운용형님 최고입니다. 라면서 오셨고 꽃방어님도 출석 체크, 러브쓰기 체크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또 간만에 월요일에 이렇게 또 빨간불 강하게 켜주는 시장은 또 오랜만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강하게 올라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이제 운용형님과 함께 그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 주기설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5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진짜 바이오만 올라가는 장세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제목은 네. 바이오 제약 외에도 오르는 장세죠. 그럼 다 오른다는 건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바이오만 올랐고 예, 지난주까지는 1, 2, 3에서 바이오 제약만 오르는 맞아요, 장세가 주제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바이오 제약 외에도 오르는 장세. 예. 그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예. 바이오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외 섹터들도 오른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라는 약간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한 두 주 정도 지금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초, 6월 마지막 주 이제 7월 초에 제가 요 투자의 신에서도 주로 무풍지대. 네. 그렇죠. 7월 14일까지 무풍지대다 해가지고 7월 첫째 주, 7월 둘째 주까지는 바이오 제약 외에도 뭐 삼성전자든 또 경기 민감주든 이런 것들도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올려치는 양상들을 줄 것이다. 7월 14일 정도까지. 그리고 네. 7월 14일에서 한 7월 말까지는 또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맞아요. 7월 오히려 첫째 주, 둘째 주름에 있어서 바이오 제약만 계속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나 또 이런 시총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쪽 종목들은 오히려 신저가를 또 한 번씩 내고 그런 양상들이 7월 첫째 주 이렇게 둘째 주 나왔었는데 네. 그게 지수는 어떻든 가만히 그것도 한 2300 그거 놓고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한 열흘 정도 시차를 두고선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여기가
운용력 예상으로는 7월 한 14일 정도까지 나와야 될 반등이 계속 정체돼서 가만히 있다가, 예, 지금 나타나는 그런 국면들로 보여서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한 이번 주, 한 다음 주 중반, 요럴 때까지는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기조, 그렇게. 또, 낙폭 과대주들도 조금씩은 그래도 반등을 더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기대감들도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지수도 올랐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조금 다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무풍지대에 나타나야 될 현상들이 조금 늦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에 또 우리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하나씩 이제 보면요. 역시 이제 코스피 의약품 업종 일간 차트부터 보면은 코스피 의약품 업종 차트는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를 피크로 오늘은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조금 눌려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 해갖고 조금 눌려 있는 양상인데 요거는 역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군단의 종목들이 조금 눌리는 양상 나타나서 그렇지 또 바이오 제약이 약해진 건또 아닙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보면은 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도 또 불쑥불쑥 군단을 이뤄서 어떨 때는 또 전통 제약주, 어떨 때는 또어뭐또 신약 개발 이런 종목들 해갖고 불쑥불쑥 또 자리 잡은 대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 자체의 힘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보다는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의약품 업종 종목들이 약간 이제 조금 소강 상태. 예. 거의 그래도 또 7월 초 이후에 뭐 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달말 폭락장 속에서도 막 올랐으니까요.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들 때문에 그렇다 하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근래 또 1개월 동안에 하락률이 제일 셌던 섹터 종목들 이게 오늘 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6월 14일에서 7월 15일 24거래일 동안에 변동률을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코스피가 어제 오늘 금요일과 오늘 좀 반등을 했어도 마이너스 한 6.5% 이 정도 지금 돼 있고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이번 오늘 해갖고 조금 낮춰졌다고 해도 역시 또 기간 중에 거의 한 9.24%로 플러스가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요 초낙폭 과대주들이죠. 코스피의 한 6.54포인트 하락 아 퍼센트 하락을 오히려 굉장히 좀 주도했던 이 섹터들. 화학업종이 1개월여 동안의 하락률이 업종 자체가 거의 14%. 그리고 철강금속업종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 이제 16%. 많이 떨어졌어요. 예. 반면에 전기전자는 거의 떨어진 게 없다고 되어있죠. 지난주 아마 요 도표에는 한5% 정도였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반등이 시가총액에, 나와서. 예. 가장 큰 종목들을 쏙 하고 반등을 주니까 거의 제로 수치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건설업종도 낙폭이 쎘던 쪽인데 거의 한 1개월 13%. 금융주, 은행증권, 뭐 보험해갖고 금융주가 또 거의 6월달, 7월달 보면은 계속 그냥 뭐 줄줄줄 빠져서 금요일날도 신저가를 찍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여기도 오늘 또 반등이 크게 나왔죠. 맞아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유통, 운수 장비도 빠진 폭이 별로 없다고 자동차는 또 오늘 뭐 그다지 뭐 지난주나 이번 주 반등 폭이 적고 그런 지금 양상들인데 그래서 1개월여 동안에 초낙폭 과대 기업들이 동반해서 좀 급반등한 게 오늘의 장세에 지금 되어 있고요. 오늘 보면 뭐 S-OIL 불과 6월 달 초까지만 해도 시장에 3, 4, 5, 6월 또 약세 국면 속에서의 좀 주도주였죠. 뭐 러시아 이슈 그리고 뭐 유가 이슈 여러 가지 또 그런 복합 이슈들 중에서 그런 가스주 그리고 정유주 이런 쪽들이 상당히 또 강한 양상을 주면서 6월 초순까지는 상당히 강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6월 첫째 주인가 여기서 운용력이 유가도 이제 거기서 상투다 그러면서 S-OIL 이런 거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SOL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 드렸던 게 요 6월달 6월 요 13일 여기 요때 요 상투권입니다. 네. 그러고는 또 이제 한 달여 동안에 또 줄줄줄 빠졌죠. 거의 주가가 한 12만 원에서 9만 원 밑으로 거의 한 30% 20% 넘게 20% 이상 정도? 예 급락했던 그런 유치들인데 네. 오늘은 요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맞아요. 반등을 하는. 보면 그동안 뭐 오실레이터나 RSI 이런 것들도 워낙 지금 운동이 좀 크게 1개월 동안에 계속 빠지면서 나타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 그동안 네. 많이 빠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국제유가가 또 다시 올라서? 아, 지난주 수요일부터 네. 우리 시장 안에서는 특히 기관 쪽 중심, 네. 투신이나 증권이 지난주는 좀 주도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연기금도 상당히 가세하고 있는데 네. 이 벼랑에 몰린 종목들을 일단 수급으로 그날 받쳐주는 게 지난주 수요일부터의 유행입니다. 지난주 보면 뭐 LNF나 포스코케미칼 등등이 왔고 그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거기가 무너지면은 정말 큰 벼랑에 몰리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지난주 수요일은 2차 전지주들 중에서 대표성이 강한 뭐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을 그 투신과 증권 수급으로 팍 하고 5% 이상 그래도 최소 지지시키는 그 급등을 줬던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가 벼랑에 걸렸었죠. 삼성전자가 65,400원 저점 이후에 67,000원 다시 무너지면서 네. 또 이제 저점을 막 이제 갱신할까 하는 그 위치에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수급 갖다 붙이면서 또 올리는 그런 양상이 오늘까지 또 이어졌는데 그런 양상. 반면에 지금은 이제 벼랑에 진짜 대롱대롱 걸려서 이제 계속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신저가 또 깨고 신저가 깨고 이러던 것들이 오늘의 반등을 주도하는 이제 주로 이 뭐 정유, 건설, 철강, 뭐 금융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또 수급이 서로 막 달라요. 어떤 건 막 투신이 총대를 우선 갖다 붙인 종목, 네. 어떤 거는 증권이 총대를 갖다 붙인 종목, 어떤 건 연기금, 또 어떤 건 또 외국인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데 지금 트렌드가 일단 여기가 무너지면 정말 예, 안 된다. 곤란하다. 그런 자리들의 종목들을 일단 그날 갖다 붙여놓고 그렇다고 또 이틀, 3일의 연속성은 잘 안 줘요.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틀의 연속성이나 지금 줬는데 주로 이틀 이상 연속성은 안 주지만 일단 붙여주는 게 지금 트렌드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뭐 유가도 그렇잖아요. 유가도 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뭐 오늘,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 뭐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저 뭐 사우디 네. 예,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우려감 그것도 컸지만 하루에 막 보면 뭐 순식간에 또 한 2, 3% 그냥 막 급락 나왔다. 분봉 급락 나왔다. 순식간에 또 그게 또 순식간에 2, 3% 또 분봉 급등 나왔다가 하지 아직 추세적으로 어떤 아래쪽으로의 강력한 시그널 반등에 대한 시그널 없는 단계인데 그쪽으로 보긴 좀 그렇죠. 어떤 이슈보다 역시 낙폭 너무나 그리고 많이 낙폭 떨어진 종목들 예, 누군가는 또 이 가격이 예를 들어 기관 쪽 중에서도 뭐 11만 원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이걸 또 많이 샀다. 그럼 이게 지금 딱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손절을 20% 이상의 1개월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그래도 또 방어 이걸 뭘 할 건가? 손절을 치더라도 올려쳐서 대중들을 다시 유인해야 거기다가 또 던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종목마다 지금 나타난다 하는 그런 양상들 되고요. 네. 또 지난달 이후 1개월 낙폭이 제일 컸던 또 라인 때 철강 이런 쪽 되겠는데요. 뭐 고려아연 포스코케미칼, 뭐 현대제철 등등도 오늘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죠. 맞아요. 이쪽은 올해 한 4월달 중순부터 조정세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다 그렇습니다. 또 올 2월, 3월, 4월 시장 약세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반면에 또 낙폭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 좀 나오는 듯 하다가 6월달 이후에는 또 거의 뭐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는 양상들이었는데 불과 금요일날만 해도 벼랑 끝이죠. 장중 보면은 막 꼬리를 달았다가 이렇게 돌아나왔다고 하는데 신저가 또 깨고 갈까 하는 그런 자리들 속에서 오늘 또 이제 나름 또 수급 붙이면서 요 5일선 위로 올라섰는데 이게 또 7월달 초 이날처럼 5일선 위로 하루 올려쳤다가 다음날은 또 되로 받고 말로 갑자기 뭐죠?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 예. 뭐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운영님이 봤을 때는 반대인가? 예. 대로 주고 말로 받나? 네.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괜히 엉뚱한 얘기해서 지금 예, 아 헷갈리네. 또, 예. 네. 어쨌든 예. 혼돈의 도가니를 만들어 왔는데 예. 예. 이런 양상이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엔 이런 양상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다음 주 구간은 조금 더 그래도 반등세 나오는 기조, 반등세 좀 나왔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빈둥거리면서 어떤, 흐름들을 이게 진짜 바닥을 치고 돌아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유인을 하는 과정까지 만들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네. 반면, 아, 그리고 반면이 아니죠. 다음 이제, 또,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맞아요. 쪽도 네. 역시, 건설 쪽도 1개월 낙포. 가장 과대한 그쪽 섹터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월, 이건 조금 더 빠르네요. 한 3월 달 말을 필두로 1차적인 하락 구간 또 반등 나오는 척 또 6월 달 또 급락 구간 반등 나오는 척 또 7월 달 여기서도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데 엉금엉금 신저가 또 깨고선 빠지든 그래서 불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연중 신저가였죠. 연중 신저가를 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네. 예, 오늘 요런 종목들 급반등 주는 날 예,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한 5%대 급반등이 나오는 기조였는데 맞아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때 6월 초에 5일선 살짝 넘긴 날 그리고 6월 여기 중순에 또 5일선 넘긴 날 요런 날들은 다음 날 혹은 3거래일 후에 이제 새로운 폭락이 시작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그래도 5내지 7거래일 정도는 좀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버텨주지 않을까 좀 강한 기조 느낌을 좀 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현재 좀 시점들 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 보면 오늘 은행, 금융 네. 이쪽이 그렇죠. 또 은행도 강했거든요. 마찬가지죠. 은행도 네. 뭐 건설, 철강, 뭐 또 정유 등등과 마찬가지로 불과 금요일 네. 1거래일 전만 해도 정말 그 뭐랄까요? 1거래일 전만 해도 이게 또 연중 신저가를 새로 깨면서 굉장히 또 공포감을 주었던 그런 지금 시점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반등 종목들이 그래요. 사실 이걸 뭐 전부터 사서 이게 물려 있었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좀 뭐랄까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5% 반등 나왔다, 7% 반등 나왔다 해도 사실 그동안 뭐 1, 2개월 빠진 폭에 비해서 워낙 미미하니까 별로 그렇게 흥이 나지는 않고 네. 반면에 이걸 이 진입해서 또 수익을 어떤 단타를 뭐 얻어낸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금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저 신적가에, 금요일날 이걸 네. 누가 사겠어요 이걸 금요일날 그렇죠 계속 지금 거의 1개월여 동안에 계속 빠지고 빠지다가 바닥인 듯하다가 신저가를 금요일날 이러고서 이제 또 급락 나오면서 이게 나왔는데 그 금요일날 장중 거의 뭐 그 4% 5% 금 이 마이너스 그 자리에서 이걸 사러 들어온 투자자는 네. 에이, 정말 투자의 신이죠. 단타의 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럴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자리를 보고 저기서 누가 사겠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예. 반등을 기대를 하고 네. 그렇다면 예. 이러한 오늘 이렇게 반등이 예. 좀 강하게 나온 섹터리나 종목들이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고 네. 신저가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좀 이제 기관들이 아 이대로 도전은 안 되겠다라고 이제 받쳐주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 거잖아요. 네. 앞서서도 이러한 반등이 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은 정말 잠깐의 반등인 것이고 이 섹터들을 아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 하는 건지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건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잠깐의 반등이 나왔다가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이 반등에서 지대를 가지고 좀 사두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운용력이 봤을 때는 아까 네. 뭐 철강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섹터들이. 결국은 또 하루 내지는 이틀 잠깐 여기 5일선 위에 있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양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며칠 버틸 것이냐 하는데 일단은 버틴다 쪽이고요. 좀 버틴다. 5 내지 7거래일 정도는 버틴다. 네. 반등할 폭도 좀 더 있다
라고 보는 편인데, 네. 그럼 투자하러 지금 들어와야 되겠느냐 하면 투자하러 들어오면 안 되죠. 예. 반등 여기서 더 나올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외바닥을 만들고 V자로 치고 올라가는 이제 8월달, 9월달 기조면은 또 매력적인 뭐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또 8월달 월중 흐름 가서는 다시 이제 또 저점에 대한 테스트 과정 그런 것들 네. 최소 그래도 뭐 이중 바닥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양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러 들어가 봐. 이거 매수 자리는 딱 한 군데뿐이 없었습니다. 요 종목들 다 네. 철강주든 뭐 은행주든 아까 그 화학이나 예, 화학이든 건설이 금요일 날 장중 저점. 예. 거기 말고는 먹을 게 있는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장중 저점은 글쎄, 예. 거기서 샀다면 이건 정말 단타의 신이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있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예. 누가 거기서 사겠어요, 그걸. 예. 신저가 1개월 이상 계속 빠지다가 새로운 이제 저가 폭락이 네. 나오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뭐 계륵 같은 반등일 수도 있죠. 투자, 이게 매수 대기자 입장에선. 그러네요. 예. 이걸 매수 자리를 안 주고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바이오 제약의 뭐 종목들이라면은 뭐 지난달이든 이번 달 월중이든 보면은 자리 주고 사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급등 내지 추세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요 지금 이 종목들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이 단타 이거 5% 7% 10% 끊어먹기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안 주고 갑자기 뭐 신저가 새로 폭락을 줬다가 다음 날 갭 띄우고 훅 하고 이런 기관들 수급 장난을 쳐버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적은 없는 거죠. 근데 또 추후에도 우리금융주주가 됐든 또 뭐 저 포스코가 됐든 네. 이런 종목들도 아주 좋은 꼭 장기 투자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든 뭐 사후 거래이든 단타를 또 끊어먹을 좋을 기회들이 또 8월 달, 9월 달 또 충분히 오겠지만 현재 자리는 참 뭘 활용할 용도로는 참 또 애매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 그런 시점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졸업조아님이 금요일 돌리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금요일에 좀 잡았을 텐데 아쉬움도 남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섹터들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유통. 또 남아있죠? 유통도 역시 같은 맥락의 섹터죠. 네. 지금 보면 그 6월달, 7월달 그 유통 업종 섹터도 아까 한 13%였나 그러고 네. 1개월 새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뭐 계속 빠졌죠. 6월달 뭐 중순으로 가면서 또 7월달로 오면서도 계속 빠지는 그런 양상 속에 역시 금요일날 만 하더라도 이제 신저가를 새로 깨고 내려가는 연중 신저가 그런 양상인데 오늘 아침에 갭 툭 띄우고선 이제 반등 줬다 오히려 꼬리 좀 주는 그런 양상들인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6월달 중순짜리는 이틀 동안 5일선 위로 이렇게 반등 중인 척 했다가 바로 또 이제 신저가 밀리는 그런 양상들 되고 했는데 글쎄 여기 현재 자리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최소 5 내지 7거래일 정도 조금 더 버티는 양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들 종목이 있어가지고 활용 가치는 적지. 예, 일단 갭이 나와서 그래요. 또 이게 신저가 폭락을 줬다가 다음 날 오늘 아침이죠. 갭으로 붕 띄워놓고 수급을 밀어버리는 고구조가 나오니까 사실 활용 가치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 네. 예. 오늘이 반등이 나와서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아 드디어 좀 산숨 돌리나 좀 예. 숨통 트이는 반등 왜냐면 또 워낙에 강하게는 나왔기 때문에 싶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셔서 좀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지금의 이 반등을 좀 기회로 삼아서 빠져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렇죠. 기다릴까요? 바로 뭐 꼭 뭐 내일 아침이다 이런 거보다는 네. 뭐 이번 주 한 후반 정도 아닐까요 목금요일 정도. 목금요일 정도면 반등 나올 폭은 이미 다 나올 거고 다음 주 넘어가면 또 이게 또 기리하게 루즈해지면서 그러다가 8월 달 넘어가면 다시 또 이제 재차 저점 테스트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한 목금 정도가 이들 이제 1개월 초낙폭과대주들 네. 비중을 줄이고 파는 그런 타이밍으로 요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또 이 기회를 놓치면 더더욱 또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물론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정말 성에 안 차는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런 반등이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서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 보자면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좀 파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섹터별로는 또 다른 건지. 그렇죠. 오늘을 또 주도했던 이 낙폭주들 있어서는 예, 그 기관. 예, 기관 쪽 수급이 특히 연기금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억 소폭 매도 그렇게 찍혀 있지만 네네. 이들 종 고 또 해당 종목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또 산 종목이 있고요. 아. 또 이렇게 또 뭐 투신이나 이런 쪽들도 증권 금융 투자는 오히려 뭐 2,600 팔았다고 하는데 그 종목들이 있어서는 이렇게 4% 5% 양봉 보이는 그 종목들 미는 흐름들은 또 많았던 그런 면들이 돼 있고 이 전체적인 수급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시가총액 최상위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요. 외국인은 그래도 근래 뭐 보면 뭐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도 좀 주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팔자 일변도였는데 네. 최근 기조 14, 15, 18 넘으면서는 그래도 4천억, 2,600억, 6천억 이런 식으로 좀 매수 기조 나오는 부분들 네. 요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까요? 그건 좀 이따가 삼성전자 할 때 그게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 할 때고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우리 시장도 그리고 그 종목 있는 섹터도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잡히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와 또 그 포인트를 한번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또 강하게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전자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운영형님이 보시는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삼성전자 흐름이 있어서는 뭐 꼭 오늘 양봉 이전에도 금요일 날 딱 올려붙이는 그 흐름으로도 뭐 누구나 대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죠. 삼성전자가 삼중바닥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하고선 예, 금요일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또 금요일날 뭐 기관 쪽 외국인 쪽 이렇게 좀 강하게 그 양봉을 종가까지 만든 걸로 좀 보여지는데 네. 예, 그 직전 이제 저점이 7월 4일날 55,700원 예, 그리고 현재 지난주 딱 이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또 지난주 흐름에서 줄줄줄 빠지는 척 하면서 57,000원대 초반. 그래서 다시 이제 또 55,700원을 깨고 빠지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던 게 지난주 이제 수목이었는데, 예, 금요일 날, 푹 좀 올려치는 맞아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국내에서 이제 먼저 올려치고 나니까 역시 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밤에 뭐 나스닥도 이제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그런 좀 연계가 같이 나오는 지금 국면들인데 그 삼성전자 올려치는 부분들 있어서는 양면성이 충분히 또 있기는 있는데요. 그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근래 이제 삼중바닥을 네. 만드는 상황들 지금 놓고 보면은 일단 6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및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3나노 양산 개시 6월 30일 날. 네네. 예,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막 이제 언론 플레이도 나오고 했던 게 이제 6월 30일인데 막상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주가는 오히려 더 약해졌었죠. 맞아요. 7월 4일까지. 예, 7월 4일까지 더 약해졌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3나노 수율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대중들과 이제 뭐 투자자들 또 외국계 모두의 관심인 그래도 한 60%대 이상 진짜 나오냐. 예. 거기에 대한 그 발표도 조만간 하고 또 이제 최초의 고객사랑 이제 이 또 고객사들 발표도 조만간 할 거다 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뭐 계속 아직까지도 그건 나오진 않고 있고 그런 지금 양상들이었고요. 반면 7월 8일인가? 아, 그 양상 개시하고선 한 열흘 정도 후에 또 니온 게이자이 같은 데서는 아, 이거 뭐, 그 뭐, 저 이제 양상 최초로 이제 3나노,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거 뭐 규모도 워낙 소규모고 규모도 소규모고 그 대부분의 물량도 어디 주요 고객사 관계사한테 파는 게 아니고 저쪽 뭐 중국의 이제 코인 업체들 코인 채굴 업체들 그쪽에나 좀 이제 공급해 갖고 테스트하는 정도지 별게 아니다 하는 그런 뉴스가 그 7월 9일인가 그 있었고요. 예. 근데 오늘 저녁에는 네. 그 퀄컴 그래도 삼성전자 이제 3나노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저쪽 TSMC한테 뺏긴 고객사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가운데서는 퀄컴 쪽이 아마 제일 먼저 계약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퀄컴이 그냥 차세대 칩을 저쪽 TSMC의 4나노 쪽으로 결정했다 하는 뉴스가 오늘 저녁에 나왔는데 네네. 뭐 그렇다고 내일 뭐 이거 뭐 주가 뭐 그것 때문에 영향 흔들리지는 크게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어요, 지금. 이 3나노에 대해서. 아, 지금 어제 오늘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지금 IT와 반도체 또 특히 미국의 이제,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 TSMC 뭐 실적 발표 거기 관련해서 이쪽 업황도 그쪽이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나스닥도 올라가니까요. 그런 이제 글로벌 지금 뭐 장세 국면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3나노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서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뭐 6월 30일 이후에도 주가가 뭐 저 6만 6천 원, 6만 9천 원, 막 7만 원 뚫고 올라갔겠죠. 그런 상황들이라 퀄컴 쪽이 지금 또 이제 뭐 TSMC의 4나노를 택했다는 부분들이 네. 그렇게 막 급락 요인으로 뭐 작용하고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하는 게 현재 또 시점들이고요. 네. 그렇고 그래서 또 뭐 하고 있었지? 예, 특이점은 또 삼성전자 있어서도 아까 코스피 수급 아마 코스피 수급 찍힌 것도 대부분 지금 삼성전자 쪽 이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보면은 14일날 14일은 주가가 별로 오르진 않았었지만 마이너스였지만 외국인들이 한 270억 정도 좀 강한 매수세 들어왔던 면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 전에는 뭐 한 7월달 초까지만 해도 그냥 뭐 맨날 외국인들 뭐 삼성전자 팔기만 했었습니다. 팔았어요, 예, 5월달, 6월달, 뭐 네. 7월달 계속 팔다가 그리고 7월 15일날은 의질 갖고 540만 주 이렇게 매수하면서 또 양봉 3중 바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노력을 줬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350억 추가로 또 이제 매수 들어오면서 3% 급등. 그래서 3중 바닥이 완연하게 지금 그래도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보여지는 네. 현재 시점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네. 보면 예, 이게 또 단기는 삼성전자도 며칠 더 뭐 더 좀 강한 게 좀 이어질 걸로 봐요. 지금 61,900원인데 그래도 이전 갭자리인 뭐 한 63,800원 정도는 그래도 한번 부딪히기도 해야 되고 그러고도 바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버티는 양상들이 최소 5 내지 7 거래일 한 10 거래일 정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럼 버티고 난 다음이 그 다음이 결국 또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작년도 이제 8월 달 대세 하락 구간 네. 이후에 지금 계속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패턴들이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가 이제 강하게 올려치기 그러면서 이제 대중주 선조정 그러고선 이제 딱 특정일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까지 도루 빼면서 지수 단기 급락 유발. 요게 지금까지는,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네. 작년도 뭐 7월 말 8월 초, 이제 대세 하락의 본격적인 이제 시발점이었던 8월 초 급락 직전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뻥 하고 올려치죠. 외국계 수급 주도로. 삼성전자가 뭔가 니엇, 요런 시점들 속에서 이틀 동안 장대양봉을 퍽 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가나보다 하고 기대감을 주고선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이상을 거기서 또 이제 빈둥빈둥 하다가 삼성전자를 확 이제 빼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중주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면서 지수가 또 하나의 또 추세적인 조정 사이클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1월 달 시장 폭락 전에도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가져갔었죠.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되나 하고선 그런 기대감을 맞아요. 주는 좀 이제 반등세를 주고는 삼성전자를 이제 또
확 빼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또 대중주들의 이제 하락과 함께 또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약한 그런 추세들이 나타났었고, 4월, 5월 달에도 네. 여기 상당히 좀 고시점으로만 보면은 거의 뭐 다중바닥, 쌍바닥, 이런 양상 형태로 그러고 강하게 좀 꼬셨던 시점이 있습니다. 5월 달 중순 여러분들. 네. 예. 그러고는 또 이제 또 한 일주일, 한 7거래일 정도 버티다가 삼성전자 이제 또 내리꽂기 시작하니까 대중주들의 또 하락과 함께 지수가 하나의 또 추세적인 하락 사이클들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은 지금 아직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 흐름인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한 63,800원 이런 데 당연히 뭐 여기 왔으면 또 찍어야 되고 그런 지금 위치니까 그러면서 등락 과정들을 아마 7월 한 25일, 28일 FOMC 이전 시점까지도 도로 빠지지 않고 등락 과정 굉장히 강한 척 강한 척 버티는 양상들이 나타날 건데 결국 8월 달 이후에 이 양상들 외국인들이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작년 8월, 12월,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강한 척 뭔가 사주는 척 하다가 도로 빼면서 이렇게 대중주 하락과 함께 하나의 사이클, 추세적인 하락 사이클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느냐, 네. 그렇지 않느냐, 이번에 다르느냐 하는 거는 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거기 가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그 꼬시는 그 흐름에 예. 속아서 섣불리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추세적인 그 대세 사이클.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대략 삼성전자는 한 4년 정도 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지 않아요. 바이오제약의 30개월처럼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대략 한 4년보다 조금 적거나 4년보다 조금 길거나 거기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추세적인 사이클. 보통 1년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무겁다고 하지만 갈 때는 한 1년에 더블 정도 가거든요. 예. 또 그게 사이클이 한 3년 정도 타면은 막 한 3배 막 이런 이상도 막 갈 때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전 보면 이제 2011년 9월 달 하나의 사이클 주기 네. 시작 예, 그리고 2015년 또 연말에 또 사이클 주기 하나 시작 그리고 2020년 2월에 하나 사이클 주기 시작했죠. 거의 4년 주기. 근데 요번 사이클 주기 시작은 제가 봤을 땐 내년 한 8, 9월 정도 봐요. 그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구간이고요. 예,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떤 이제 대중들 심리가 무너졌는데 어떤 네. 의미 있는 추세 라인 부딪히면 거기는 또 이제 반등 구간 나오고 또 반등해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아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추세적으로 올라가나는 기대감 생기면은 도로 빼고 그런 트레이딩 구간이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이어지고 내년 한 9월 그리고 내후년 연초 거기선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예. 그럼 그래서 배팅은 네. 조금 더 저기 예, 지금은 좀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예, 또, 방향성을 예, 예. 확인한 이틀 올려치고 나니까 또 트레이딩 따라가기도 또 별로 먹을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삼성전자도 단타짜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기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대형주들 예, 단기 매매 단타 있어서는 네. 뭐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빠져도 빠진 게 아닌 그런 좀 애로점의 구간이다.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를 가장 궁금해하시기는 하세요. 자, 근데 지금 구간에서 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더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일단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말 정도에 그때 아마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단타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먹을 수 있는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건 조금 더 볼까요? 삼성전자? 아, 아니요. 예. 네. 말씀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LNF도. LNF. 이게 다. 네. 예, 다른 종목들을 지금 보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게 벼랑 끝 올려치기. 예. 이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지금 사실 실적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뭐 FOMC 네. 뭐 등등. 예. 근데 그런 이 어떤 이슈들보다 지금은 지난주 이후의 국면들은 벼랑 끝에서 올려붙이기. 예. 딱 그거, 그 부분들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이제 LNF가 고양상 있었죠. LNF나 뭐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에서 지금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그 양상들인데,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짜리만 해도 이제 또 새로운 저가, 여기서 사실 이게 무너져버리면은 주가가
사실 단기적으로 또 이제 감당 안 되는 자리들, 예, 그야말로 벼랑 끝에 와 있던 게 지난주 화요일의 흐름이었는데 수요일 날 요 투신과 증권 중심으로 예, 수급을 붙여줬었죠. 어, 거의 예, 수급을 강하게 붙이면서 한 5% 정도 올려붙이니까 네.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또 날수를 벌 수 있는 거의 일주일 정도 지금 날수를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또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벼랑 끝이 오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증권 투신 그런 쪽에서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날수를 또 벌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서 안 붙여주면은 또 이제 벼랑으로 흘러내리는 그 국면들이 돼 있는데 다 일화는 지금 뭐 맥락 왜 종목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은 LMF 포스코 케미칼을 네. 뭐 계속 뭐 바이오 제약은 계속 그냥 벌써 지금 3주가 넘었는데 계속 그냥 뜨거운 장세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외 섹터들 보면은 수요일 날 이제 이런 2차 전지류 거기서도 2차 전지 동반해서 올리질 못합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상징성 대표성이 큰 뭐 LMF 포스코 케미칼 그 정도가 돼 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때 또 예, 금요일 날 연중 신저가를 찍었던 아, 돌파했던 또 그 종목들 그런 같은 일환이다 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과 또 한국과 이번 주 또 이슈들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예, 미국도 현재 뭐 나스닥 지금 일간 차트 되겠는데요. 이게 FOMC 관련해 갖고 사실 뭐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죠. 예, 뭐 예? 그나마 좋은 소식이 1%보다는 100BP는 아닐 것이다. 그죠. 0.75% 포인트가 그래도 중론이지 않겠느냐인데 뭐 0.75% 포인트가 중론인 것도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 뭐 반가운 호재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FOMC 관련해 갖고는 이번 7월 달 FOMC는 네. 뭐 별거 없다. 그렇다고 7월 FOMC에서 뭐 갑자기 선물 보따리 예, 뭐 줄 리도 없고. 그러나 선물 보따리라고 한다면 예. 금리 인상 속도를 확실하게 늦추는 예, 늦추거나 예. 예, 또 뭐 그렇죠. 유동성 축소의 그런 부분들이 반전되는 그런 면들인데 지금 사실,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예, 네. 지금 막 4월 달, 5월 달, 6월 달 넘어오면서는 계속 설마 이번에 또 그러겠어 했는데 FOMC 직전만 되면은 주가가 계속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FOMC 뭐 뻔한 결과일지라도 FOMC 한 전주 전전주만 되면은 증시가 또 폭락하고 전주 전전주만 또 되면 폭락하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현재 이번 지금 FOMC 다음 주죠. 네, 28일 새벽 주. 3시 네. 아마. 예. 그러니까 다음 주 FOMC를 앞두고는 지수 뭐 오히려 좀 더 올라갈 거고요. 나스닥도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올라간 이후에도 좀 버티는 양상 나타날 거고 그 정도 보고요. 빠지더라도 오히려 8월달 넘어가갖고 8월달이든 뭐 8월 초든 8월 한 10일경 넘어가갖고 거기서 빠지면 빠졌지 FOMC 이전 시점은 비교적 강한 양상 가져가겠다 그런 의중도 상당히 좀 역력한 뭐 좀 그런 지금 시점들로 보고요. 그 반면에 9월달은 운용력 생각에는 의외의 선물 보따리 나올 수 있다고 했죠. 9월 24일, 네네. 25일인가요? 9월 FOMC 써갖고는, 지금, 계속적인 이제 최소 뭐,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뭐 점점 이제 0.5, 0.25 이런 식으로 줄이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또 유동성 축소 기조도 계속 연말까지도 강하게 나타난다인데, 이게 뭐, 보편적인, 뭐, 전 세계적인 지금 뭐, 공통된 그 포인트인데, 그, 한 9월 FOMC부터는 전혀 엉뚱하게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 기조, 제로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동성 이제 축소의 단계들이, 유동성에 대한 확장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근래 계속 좀 드려왔어요. 네. 투자의 신에서도. 예, 9월 달은 전혀 엉뚱하게, 예,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예, 그런 기조. 거기에는 8월 달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어떤 이슈, 뭐, 팬데믹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들도 드렸는데 요즘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거는 지난주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그런 게 또 언급됐어요. 9월 FOMC부터는 예, 기조가 오히려 긴축에 대한 강한 시사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반대 얘기들이 이제 9월 달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외신에서는 오늘 아까 저녁 때, 처음 봤어요, 저도. 외신에서. 9월 달부터는 그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외신 뉴스도 처음 봤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9월 달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저도 좀 신기합니다. 네. 네. 운영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그렇죠. 한 3, 4주 됐잖아요. 이런 얘기 드린 게. 아, 예, 3, 4주 전부터 9월부터는 이게 기조가 완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3, 4주부터 홀로 드렸는데, 이제 국내 삼성증권 또 외신 이런 쪽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갑자기 9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도 좀 신기한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또 저도 생각들도 좀 들고 하는데, 네. 뭐 가봐야 또 알겠죠. 그렇긴 뭐 그렇습니다. 하죠. 예. 지금 미국 시장은 오늘도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나스닥이 1% 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 주요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항상 또 가장 기러기 때 방향성을 이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의 장중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전반적인 섹터의 또 방향성들 네. 상당히 좀 좌지우지할 때가 많으니까요. 네. 테슬라도 현재 보면은 뭐 일단 이번 FOMC 있어갖고는 오히려 좀 이 강한 쪽을 좀 만들겠다 그런 의중들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이번 주 보면 21일 날 새벽 5시 30분 이제 실적 발표인데 뭐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적이 만약에 쇼크나 이런 쪽 뭐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쓱 뭐 뭐 시간 외에서 뭐 3% 5%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또 바로 그날 그 본장 이게 20일 장마감 후에 발표니까, 뭐, 5시 한 30분 발표하겠죠, 새벽에. 그럼 아시아권 장할 때는 조금 그날 이제 조금 눌림목 주고 약한 척 저거 하다가 막상 21일 밤에 이제 미국 본장 시작되면은 개파락 나오면은 또 뭐 한 1시간, 2시간 만에 뭐 개파락을 도로 이제 메꾸고 강한 그런 양상을 준다든지 오히려 FOMC 전 지금 7월 말 8월 초 기조에 있어서는 좀 강한 양상을 가져가겠다는 의중들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저 3월 달 자리 네. 2, 3월 달 조정 이후 국면에서는 여기 계속 또 저점에 대한 갱신유 반등, 저점에 대한 갱신유 반등 이러다가 3월 달 저 초순 중순 있어서는 반등을 꽤 크게 줬던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 크게 주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뭐 거의 한 850불, 900불 이상 반등을 줄 것 같으면은 6월 마지막 주 7월 초 거기서 좋겠지 지금까지 늘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교적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또 다시 또 강세로 받쳐주고 이런 정도 좀 강한 기조 가져가고 8월 달 초순 중순 이후는 뭐 다시 또 저점 테스트 아마 나올 걸로 보여갖고 예, 뭐 그 정도 지금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시가총액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 실적 시즌에서 의미가 좀 강한 게 넷플릭스가 되겠죠.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난 연말 4분기 실적 발표 시점 또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실적 발표만 했다면 그냥 네. 뭐 개파락 거의 한 20, 30%씩 그냥 떨어지고 이랬던 게 넷플릭스라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만 나왔다면 올해는 뭐 거의 뭐 이게 뭐 미국은 상한가도 없으니까요. 예, 거의 한 25%. 지금 차트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대로로 봅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20일 이제 새벽 5시 30분이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인데 네. 여기도 뭐 실적 좋게 나올 동의는 없잖아요. 지난 분기 실적은 저쪽 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입자 뭐 수 그것 때문에 뭐 사상 최초로 가입자 수가 줄었다 그거 나오면서 또 개파락이었는데 이번엔 뭐 실적 뭐 좋게 나올 일도 없겠지만 실적이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만약에 이것도 테슬라나 마찬가지로 뭐 개파락이 좀 나온다 하면 본장에 가서는 다시 또 이제 메꾸고 반등 나오는 그런 구조 비교적 이번 주 다음 주 흐름이 있어갖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와도 본장에서는 바로 또
올리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게 이번 주 다음 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또 이제 8월 달 초중순 거기 가서 보면 또 저점을 또 이제 막 테스팅할 수 있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는 비교적 강한 그런 기조들 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럼 또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도 이제 것이냐. 실적 발표 맞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즌은 되니까요. 네. 근데 이번 실적 발표는 뭐 이제 뭐 기대치 낮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섹터별로도 뭐 실적 상당히 부진 그리고 전분기 전년 대비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들 나올 것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쇼크가 나도 사실 벌써 지금 4월달, 5월달, 특히 6월달 종목들 하락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뭐 쇼크 나온다고 증시가 막 그 주가 바로 급락 나오고 이런 양상들보다는 비교적 버티고 비교적 뭐 이런 양상들이 일단 7월달 말 뭐 이 정도 흐름에서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역시. 예, 코스피 지수 현재 네. 보면 뭐 삼성전자 차트랑 상당히 연동해 가겠지만 주로 보면은 그래요. 최소 막 8월 달에 또 다시 재차 주가가 이제 저점 테스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전 여기 흐름들 다 보면은 반등이 요 정도까지는 항상 나왔죠. 이게 일목균형의 구름대 정도까지는 일단 터치 내지는 그게 나옵니다. 지금 작년 12월 달 흐름도 그랬었고 또 4월 달, 5월 달 기조, 5월 달 급락장 거길 봐도 역시 구름대 정도 뭐 밀고 들어가는 척 하는 정도까지는 나오고 또 6월 달 급락전 여기 5월 달 반등에서도 뭐 여기는 거의 뭐 그 터치만 살짝 했죠. 터치하고는 바로 이제 급락이 시작됐었는데 네. 현재 기조 봐도 7월 달 이제 FOMC 이전 시점, FOMC 직후 시점 거기까지는 그래도 여기 구름대 부딪히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열려 있진 않지만 날수가 그래도 있다. 날수가 그래도 적어도 거래일수로 한 7 내지 10거래일 정도는 좀 그래도 바로 뭐 주가가 이렇게 뭐 휘청거린다거나 하지 않는 그런 양상 속에서 좀 더 올라설 수 있는 현재 지수가 2375인데 대략 네. 한 2430 정도 기준 되겠죠. 2430 그리고 날수에 있어서 7 내지 10거래일 정도는 그래도 뭔가 계속 좀 더 버티는 양상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게 현재의 시기다. 이 정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정말 바이오만 움직이는 장세였다면 오늘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워낙에 내려가 많이 내려가 있던 섹터들에 대한 반등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FOMC를 또 앞둔 이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한 좀 힌트를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운영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7월 20일 수요일 밤 9시에 운영형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솔루션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포인트 짚어봤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